오케이, 그래서 회의가 뭐던가요? 회의 중.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였더라? 다음에 is on the way home. 계속해서. Tom sees a can. 아니, 이렇게 하면 따라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뭐였더라? Tom sees a can. 오케이, 계속해서. Okay, Tom kicks the can. Bang, bang. Okay, 그래서 CK는 그 CH는 오케이, 뭔 소리죠? 얘도 해야지. 톰은 깡통을 찬다. 톰이 킥스한다. 오케이. 얘는 뭐냐? 빵빵 빵빵 뱅뱅이 그런 뜻이야. 빵야 빵야 뱅뱅 뻥뻥 이런 소리를 영어 우리는 뻥뻥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뱅뱅 이렇게 들리나 봐그 소리가. 빵빵을 찾는데 왜 어? 뻥뻥 찬다고. 빵빵 뻥뻥 이런 소리라고. 뱅뱅이 뻥뻥뻥 찬다 안 그래 우리? 어, 뻥뻥 찬다는 걸 영어로 우리는 뻥뻥 이러는데 얘들은 뱅뱅 이런다고. 응? 미국 사람들은 개가 짖는 소리를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멍멍 그럽니까? 월월 이럽니까? 바우와우 이러는데요? 바우와우. 바우와우. 와우 이러는데요. 이게 개짖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걸 보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배웠어. 의성어라고. 이게 의성어란 말이야. 소리를 흉내낸 말 이런 거 들어봤죠? 초등학교에서. 오케이. 우리는 개짖는 소리가 멍멍인데 얘들은 와우와우고 우리는 뻥뻥 이렇게 들리는데 얘는 뱅뱅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뭐라고? 뭐라고? 뭐? 캣? 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자, 지금 가만 보면 준호의 안 좋은 버릇이 틀릴까봐 어물어물어물어물 하는 건데요. 영어를 공부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he can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Tom is the can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다 엄청나게 안 좋은 버릇이야. 그냥 맞든 틀리든 내가 큰 소리로 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an in the world, clapping, clapping.
오케이. 그래서 WI는 we, OW는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window. 오케이. 근데 얘가 무슨 소리 나지?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아니 아니 뭐 하냐 이거. 클래닝? 클래닝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어? 클래닝 어 클래닝 이렇게? 이상하네. 나는 그렇게 안 들리고 나는 클랭으로 들리는데 클랭. 왜 하고 붙이면 클랭으로 듣는데 도대체 이 니은은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 N이 니은 소리 내는 거야? NG가 그냥 응된 거 아니야? 무슨 클랭이야 클랭이고. 응? 클레링? 클레링으로 들려? 나는 클랭으로 들리는데.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클레링으로 들려? 클랭으로 들려? 클랭이잖아. 자, 이거 없으면 뭐지? 이거 뭐예요? 링이야? 아니, 자다가 L이 리얼 되고, A가 A 되고, NG가 응 되면 랭이잖아, 랭. 거기다가 C만 붙였어, C. 그러면, 클랭. 얘가 L이니까, L이 을 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을 느낌을 줘야 되니까, 클랭. The can hit the window. 안녕. 클랭, 클랭. 이게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죠? 오케이. 자, TS가 무슨 소리 나요? TS. 그러면 요거가 뭐예요? Cat.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더 can hits the window. 클랭 클랭. The can hits the window. Clang, clang. 오케이. 지금 속도 엄청 느린 거 알죠? 오케이. 계속해서. A man is inside. 거기 안에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아이는. 가.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응? 한번더 뭐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안 돼. 인싸. 이거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맞든 틀리든 내가 막 하라 그랬어. 그래, 잘하네. 그렇게 하라고. 됐습니까? Tom enjoys it. Tom enjoys it. Tom enjoys it. Tom enjoys it. 야, 지금 준호는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한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Tom enjoys it. Tom enjoys it. 얘는
그러면 enjoys야? enjoys야? 오케이. 얘는 안녕하세요. 그래서 enjoys, enjoys. Okay, Tom enjoys it. 뭔 소리죠? 저는 그 상황을 지금. 그렇죠, 오, 그렇죠. 상황이란 말 잘했어요. 저는 enjoy it. 그렇죠, Tom enjoys it. Tom enjoys it. 이상한 놈이네, 그렇죠. 똘갱이 아니야, 똘갱이. 동네 깡패 아니야, 이거. 유창 깨고 돌아다니고. 지금 아니에요? 어? 지금 아니에요? 아니, 아니, 탐이란 애가 이상하잖아. 지금 창문 깨고 좋아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책 읽은. 당시에 시험을 마칠 때 뭔가 하필이면 땅콩을 차면 너무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아, 그래? 오케이. 그래서. But the man is mad. 그렇지. But the man is mad. Clang clang. Okay, 그래서 U는 U 중에 A는 에, A는 에. 됐습니까? 뭔 소리? 하지만 그 남자는 매우 편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도한테 뭘 하나 알려줄 건데, 다음번에 기억하세요. 지금 뭔가 문장이 네가 말한 게 틀렸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자, 바로 얘를 얘기를 안 했죠. 자,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할게요. 자, 얘를 보고 뭐라고 설명할 거라고 그랬더라. 좀 이따가 am 하고 is 하고 are 이세 녀석을 묶어서 뭐라 그럴 거다. 비동사라고 할 거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처음 들어봅니까? 비동사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뭐 자,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 모습이 be이기 때문에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am도 원래는 be였는데 am으로 바뀐 거고, is도 원래 be였는데 is로 바뀐 거고, are도 원래 be였는데 are로 바뀐 거고. 왜 바뀌느냐? am은 I랑 같이 쓰려고 바뀐 거야. I am. 그 다음에 is는 he, she, it. he나 she나 it과 함께 쓰입니다.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re는 we, they, you랑 같이 씁니다. 우리, 그들, 너. we are, they are, you are. 이렇게 쓰이는데 뜻은 다 똑같아요. am, is, are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제일 첫 문장이 Tom is on the way home 할 때, 그때 is가 있다란 뜻이었고요. 자, 여기에 the man is mad 할때이 is는 이 뜻인데요. mad의 뜻이 매우 화난이라는 무슨 시냐 하면 어떤 시죠? 어떤 사람, mad한 사람, 화난 사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비동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어떻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man mad 하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but the man mad 하면 그 남자 화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남자 화난이 아니고요. 그 남자 화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뭘 가르쳤냐? 비동사가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가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할줄 모릅니까? 뭐죠? I am happy. happy의 뜻이 뭘까요?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니까 얘가 있겠죠. 어떤
해피 어떤 즐거워. 행복한이란 뜻이겠죠.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얘가 비동사가 오면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어떨라는 뭐야? 어떻하겠지? 라로 보이냐? 행복하다가 된다고.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I happy가 아니고 I am happy라고 해야 되는 응. 진짜 알겠어요? 선생님 보니까 준호 네. 설명해도 잘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예. 예. 질문할게요. 키즈가 나올 만하고 여자 동물들 키즈 많이 나왔어요. 아, 도맨은 남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희니까요. 히 이즈 맨, 어? 뭐라고? 히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면 he. 공통점은 다 하나라는 거. 나도 하나인데. 근데 I는 M이랑 써. I is는 없어. 궁금한 게 해소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15분 넘게 했는데. 열쇠 문장은 못했어. 그래서 준호에게 특별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곱 문장밖에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일곱 문장밖에 못했다 그랬잖아 내가. 열쇠 문장 중에 일곱 문장까지밖에 못했다고! 왜? 누가 뭐13 빼기 7할줄 모르냐? 여섯 문장 못했다고 그래. 됐어? 그래서 배준호 씨의 숙제는 뭐냐? 8번부터 13번까지 3번 쓰기 문장하고 한 글뜻 다 선생님이 이틀 동안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못한 벌. 네. 네. 알겠습니까? 네.